김천 시체육회는 지난 11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제59회 경북도민 체전입상 선수에 대한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수여식에는 김충섭 시장, 서정희 체육회장, 이우청 시의회의장, 김동열 체육회 상임부회장을 비롯 바쁜 일정에도 입상자와 입상 종목 임원진이 참석했으며 경북도민체전 입상에 대한 격려와 함께 내년 도민체전에서의 선전을 다짐하는 자리였는데요. 김천시 선수단은 지난 6월에서 9월에 열린 제59회 경북도민체전에서 1위 8개, 2위 14개, 3위 33개를 획득하여 11개 종목 총 55개의 입상 성적을 거두어 우수한 성적으로 김천시를 빛냈습니다. 축하를 하고 잔치를 좀 내려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가 우리 활동들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 부득이 이렇게 간소하게 이렇게 보상금 수식을 하게 돼서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늘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늘 막 김천에서 또 자랑을 선수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민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거기서 좋은 선수들을 발굴해서 10월달에 전국체전에서 아시다시피 전국체전에서 우리 김천 선수들이 금메달 7개, 금메달 2개, 동메달 5개라는 그런 좋은 또 성과를 거뒀습니다. 아무튼 그 뒤에는 그 지도자 여러분들과 그 회장 각 인명에서 그만큼 기발한 일을 해주고 김천시와 김천체육 김천체육